안녕하세요. 수순의 다육 일기입니다. 자, 와, 여아의 주피터 자구 되게 많이 컸네요. 진짜 여아의 이제 잘라서 똑바로 심어줘야겠어요. 지금 옆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바로 심어줘야 될것 같은 수순의 주피터 자구 커팅을 했던 아이랍니다. 그리고 또 쭉 당겨서 보면, 와, 파랑새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주었네요. 와, 진짜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또 카메라에 찰칵찰칵. 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 파랑새도 있고요. 요 아이는 롤리폴리. 요 아이도 지금 물이 살짝, 아주 살짝 들어와 주고, 그리고 요 아이 블루 드래곤 너무 이쁘갖고 요 아이 사실 카메라에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여기 앉아서 지금 한참을 바라보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손톱이 너무 예뻤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빨개질 수가 있을까요? 진짜 이렇게 이쁜 아이 블루 드래곤이고요. 또 하나이 보러 갈까요? 자, 여아이는 블루 드래곤 교배종이랍니다. 확실히 좀 전에 그 아이하고는 생긴 자체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으면서도 요 아이도 상당히 예쁘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요 아이는 초코 마블이고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면서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와 주네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성장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와 주는 게 참 신기한 아이네요. 요 아이가 초코 마블이었고요. 지금 뭐 요즘은 전체적으로 예쁘지 않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예뻐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요 아이는 원서봉이죠. 굉장히 많이 보여드렸던 원서봉이고요. 우와, 한서마리아가 물이 완전히 뒤멍으로 피멍 깨멍. 와, 입장 뒤로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드네요. 와,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닥 이런 삐는 안 났는데 지금 상당히 예뻐지고 있는 수순의 한서마리아고요. 와, 웃음이 저절로 난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자,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수순의 이제 옥상 아이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보라고 일부는 차광을 걷어내었답니다. 지금 하늘이 뻥 뚫렸어요. 해를 많이 보라고 어제 오후에 열심히 차광을 걷어내고, 또 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쪽에는 또다시 약간의 더 차광을, 더 이렇게 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차광으로 바꿔주었고요. 자, 나나 후쿠미니 한번 보세요. 와, 진짜 따글따글해지면서 세상에 저 속에서 자구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고 있네요.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나나 후쿠미니 너 진짜 대단하다. 와, 아이들 어제 막 그 차광도 걷어주고 정리하느라고 고생 좀 했답니다. 자, 요 아이는 토스카넬리. 점점 예뻐지고 있는 토스카넬리고요. 와, 레드 와인도 이제 레드색으로 계속 물이 들어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레드 와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수순의 마커스 점점 예뻐지고 있죠. 풍성한 게 아주 꽃다발 같답니다. 꽃다발. 와, 진짜 이렇게 예쁠 수는 없다. 아, 수수께보다 더 이쁜 게 굉장히 많겠지만 수수는 수수께 훨씬 예쁘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마커스였고요. 아이고, 세상에 요 파피스로저도, 와, 프릴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쁘게 성장을 잘해주네요. 와, 멋지다. 자, 파피스로저 요 아이 얼마 전에 블루동 하회 단지 가가지고 요 아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부모가 온 아이가 요렇게 이쁜가 기쁨을 주네요. 이쁜 아이 파피스로저였고요. 그리고 여기를 온 이유가 또 있죠. 두두
여아이도 토스카넬리. 와, 손톱, 손톱. 제가 토스카넬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요 손톱 때문이랍니다. 요 손톱이 반하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진짜 너무 예쁜 아이. 자, 요 손톱에 홀딱 반해서 토스카넬리를 너무 예뻐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아이를 가지고 있고요. 와, 그리고 어머나 세상에나. 요 아이 곰 말이야. 금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금빛은 크게 나지 않고 있지만, 여기 밑에서, 옆에서 세상에 가을에도 이렇게 자구가 나와주네요. 어머나, 요것도 자구일까요, 요거? 요것도 자구일까요? 무슨 입장이 저렇게 나온대? 자, 요런 아이, 곰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가르시아. 어, 너무 멋져, 너무 멋져, 멋져 부러. 와, 세상에나. 여러 아이 가르시아. 야도 금기가, 금줄이 살짝 요렇게 보면 금줄이 있답니다. 그리고 입장 뒤로 보면, 이쪽이 아닌가? 이쪽이 아닌가? 아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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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자, 여러 아이. 여러 아이 수순에 가르시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이. 자, 요 아이 바실 마리아. 이렇게 자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이게 생장점에서도 요것도 자구일까요, 요거? 요것도 자구처럼 나오는 걸까요? 요 아이 참 요상한 아이입니다. 지금 여기 뒤쪽에 약간 찢기가 조금 거시기 하겠지만, 요 뒤쪽에도 요렇게 자구가 하나 나와주고 있고. 아, 멋진 바실 마리아. 와, 세상에. 얘가 지금 이게 생장점이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요게 생장점인지 상당히 헷갈리는 수수. 요 바실 마리아를 보여드렸고요. 와. 아이고, 이제는 날씨가 진짜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손이 손가락이 살짝 시리네요. 와. 지금 앞에 보이는 여아이는 로시아라는 아이고, 세상에 물이 생긴 안 들어줄 줄 알았더만, 야도 계절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지, 야도 요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주고 있네요. 너무 예뻐서 또 여아이 카메라에 한번 담아 보았고요. 세상에 여아이는 생긴 물안 들어줄 줄 알았답니다. 생긴 게 너무 시푸르 뚱뚱해가지고 그렇게 생겼어. 진짜 물이 안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도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오네요. 너무나 이쁘답니다. 그리고 두둥 요아이 호야. 호야랍니다. 수수가 요아이 두 포트를 합식을 해가지고 요아이가 아마 2020년도? 20년도 아마 겨울쯤인가? 하여튼 그렇게 데리고 온 아이인데, 정확하게는 언제쯤 데리고 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수수는 정말 호야가 잘 되지 않는답니다. 잘안 되는데 세상에나. 이렇게 꽃대를 달아주었답니다. 너무 깜짝 놀래서, 앞전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녹음이 하나도 되지 않아서 올리지는 못하고요. 새로 영상에 담아보고 있답니다. 세상에 수수에게 이렇게 호야가 꽃을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진짜 요렇게 이쁘게 꽃을 맺어준 호야, 자랑을 안할 수가 없죠. 아마 수수에게 행운이 찾아올려나 봐요. 요렇게 꽃을 보여주고, 요렇게 매치가 있는 것도 맨날 며칠 동안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그이 여아이는 방치 수준에 있었고, 해와 통풍을 많이 보라고 밖에다 내놓다 보니까 요렇게 입장들이 하상도 막 있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요렇게 이쁨 보여주는 수순의 호야였답니다. 자, 이렇게 호야 자랑을 한번 해보았고요. 요아이는 엑시타죠. 어저께 분갈이를 해주었고, 와, 손톱이 진짜 손톱 끝에 진짜, 아, 진짜 요런 매력에 빠져가지고 다육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수순은. 자, 요렇게 아이들 영상을 또 한번 이렇게 한번 담아 보았네요.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정말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예뻐, 예뻐, 예뻐.